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토트넘의 2-0 승리에도 경기 중 선수들에게 호통치는 손흥민의 모습이 뜨거운 화제입니다. 이어진 인터뷰에서 후반전 교체 아웃 후 표정이 안 좋았던 이유를 묻자 손흥민의 놀라운 답변에 이게 바로 캡틴의 품격이라며 영국 전역이 감동하고 있다는데요. 또 경기 후 상대팀 골키퍼가 손흥민 골 너무 잘 찬다고 뺨을 때린 사연, 로메로가 손흥민 인터뷰 도중 머리를 치고 도망간 사건, 메디슨과의 불화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손흥민 언급에 갑자기 벤치에서 포착된 다이어가 소환된 이유까지 이번 풀럼전의 뒷이야기 싹 다 모아봤습니다. 최근 리그 1위를 탈환한 토트넘의 풀럼전 2-0 승리에도 경기 중 손흥민이 선수들에게 화를 내는 모습이 뒤늦게 포착되며 뜨거운 화제입니다. 이날 경기 시작 전 손흥민은 계속 선수들을 격려해주는 캡틴다운 면모를 보였는데요. 전반 초부터 경기를 주도했던 손흥민, 리그 7호 골이 탄생한 순간 토트넘 6만 관중들의 나이스 원 소니 응원가가 울려 퍼졌죠. 주장답게 경기 중간중간 동료 선수들을 북돋아주는 장면들도 끊임없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선제골의 여파인지 갑자기 실수가 많아진 토트넘, 흐트러진 모습이 드러나자 손흥민이 선수들에게 화를 내며 집중력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집중력을 되찾은 토트넘은 손흥민의 어시, 메디슨의 쐐기골로 또 한 번 득점에 성공했죠. 메디슨과 함께 팬들 앞에서 다트 세레머니를 선보인 손흥민은 팀원들에게도 박수 쳐주며 다시 분위기를 끌어올렸는데요. 중간에 쓰러진 사르를 챙기는 모습과 완벽한 활약 이후 교체되며 벤치에서 히샬리송, 다이어와 하이파이브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팀을 하나로 뭉치게끔 만드는 캡틴의 세심함과 리더십이 돋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2-0으로 승리하며 9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사실 이날 토트넘의 최대 위기는 비카리오의 연속되는 실책들에서 출발했는데요. 그간 보였던 모습과는 달리 아슬아슬하게 실점할 뻔한 몇 번의 순간들을 만들었던 비카리오. 포스테코글루 감독 역시 경기 이후 기자회견에서 토트넘의 후반 전 경기력은 정말 실망스러웠다고 냉철한 평가를 날리기도 했죠. 하지만 경기 후 동료들 한 명 한 명씩 다 포옹해주다가 비카리오를 보고 유독 방긋 웃으며 안아준 손흥민, 그의 실책보다 선방을 더욱 주목하고 북돋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 부정적인 부분보다 긍정적인 부분에 더욱 포커스를 맞추는 손흥민다운데요. 지금 토트넘 대부분의 선수들이 어리니까 저렇게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줄 주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딱 손흥민이라 가능했던 것 같네요. 손흥민을 주장으로 임명한 것은 감독의 탁월한 선택이 아닐 수 없는데요. 특히나 경기 후 모습을 보니 토트넘 선수들 대부분이 손흥민을 향해 보이는 존경심도 대단한 듯 보입니다. 이처럼 손흥민을 중심으로 더욱더 단단해져가는 토트넘. 경기 후 손흥민의 인터뷰가 공개되자 또 한 번 영국 팬들로부터 찬사가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풀럼전 MVP로 선정된 손흥민을 토트넘 공식 채널에서 인터뷰에 나섰는데요. 마지막에 교체 아웃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마도 한 골을 더 노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손흥민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선수로서 항상 경기에 나서고 싶습니다. 풀타임을 뛰지 못할 때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저와 교체되어 들어가는 선수를 보면 행복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젊은 선수들이 올라오고 있고 그들도 정말 열심히 훈련하니까 경기에 나설 자격이 충분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아쉽지만 괜찮습니다. 그들을 더 응원하려고 합니다. 어린 선수들이 함께 열심히 해줘서 그들이 플레이하는 것을 보면 즐겁습니다. 이 엄청난 스타디움에서 말이죠. 이처럼 어린 선수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니까 교체로 들어올 때 더 기쁘게 나갈 걸 생각했다는 손흥민. 교체로 들어가는 어린 선수들에게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는 존경스러운 마인드였죠. 자기만 잘나고 자기만 골 넣으려고 욕심부리는 선수들도 많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케인과 유리스가 내려온 이상 캡틴 손흥민은 거의 필연적이었다는 느낌입니다. 주장으로 리그 선두를 달리는 기분에 대해 묻는 질문에도 손흥민은 제가 명목상 주장완장을 차고 경기에 나서지만 우리 모든 선수가 잘해서 이런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공입니다. 라고 겸손한 태도를 보였죠. 이 상황에서 재미있는 사고도 벌어졌습니다. 바로 손흥민이 인터뷰를 하는 중 다가온 부주장 로메로가 장난으로 그의 머리를 한 차례 때리고 도망간 것입니다. 평소 손흥민이 골 넣은 선수의 머리를 자주 때리면서 생긴 토트넘 선수들만의 우정 표현이었는데요. 카메라 앞에서 이것을 당한 손흥민은 다들 보셨죠?
주장을 괴롭히는 선수들 좀 보세요. 억울해요. 라며 웃음 섞인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 진행자가 쟤 말고 또 누가 너한테 저러냐? 라고 물었고 손흥민은 모두가 그런다. 그래도 로메로는 정말 특별한 선수다. 라고 미소를 보였죠. 팀 내 분위기를 보여준 손흥민은 지금 팀의 좋은 성적은 모두 팬들 덕분입니다. 그들이 안 좋을 때도 응원해줬기 때문에 이 위치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마움을 나타냈는데요. 또 다른 인터뷰에서 이번 경기 중 처음으로 메디슨과 다투는 것처럼 보였는데 라며 경기 중 뛰다가 손흥민과 메디슨의 동선이 꼬였던 장면을 언급한 질문에는 저는 그저 공에 반응하고 있다 보니 앞뒤 상황을 잘 보지 못했어요. 당연히 우리는 악수도 하고 계속 나아가고 좋은 친구입니다. 이 상황이 우리의 모든 우정과 파트너십을 깨뜨릴 수는 없죠. 라며 자신이 실수했다고 먼저 낮추는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맞아요. 소니가 절 방해했어요. 라고 농담을 한 메디슨 역시 우린 훌륭한 관계를 갖고 있다. 소니는 오랫동안 지켜본 선수다. 그와 함께 뛰는 것은 정말 즐겁다. 우린 서로 연결되는 것을 즐긴다. 훈련을 통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라며 스물스물 올라오는 불화설을 일축했습니다. 손흥민은 월드클래스입니다. 라는 메디슨의 발언도 바로 이 인터뷰에서 나온 것이죠. 손흥민은 우리가 이룬 많은 일의 촉매제라고 밝힌 포스테코글루 감독 또한 손흥민 칭찬을 빠뜨리지 않았는데요. 소니는 정말 잘해왔습니다. 그는 그룹 문화 내에서 원동력 중 하나이며 제가 그를 주장으로 임명했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선수인지 알고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퍼포먼스도 중요합니다. 그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고 좋은 문화를 만드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기 시간이 되면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하고 그것이 리더가 되는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달에 보여준 그의 활약은 그가 넣은 골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낸 많은 좋은 일의 촉매제 역할을 해왔으며 이것은 그가 가진 책임감입니다. 그리고 9월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한 것은 그의 활약에 대한 큰 인정입니다. 이처럼 손흥민은 모두가 알다시피 팀 내 훌륭한 인격자이자 리더이지만 주장은 실력도 중요한데 손흥민이 그것을 몸소 보여줬다 라고 말했죠. 이에 팬들은 경기 내내 벤치에 앉아있던 다이어를 언급하며 리더가 되려면 퍼포먼스도 중요하다 라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말에 동의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EPL 레전드들도 손흥민의 경기력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솔직히 저는 지금 폼을 봤을 때 손흥민이 여기서 멈출 것 같지 않습니다. 손흥민은 언제나 골을 넣습니다. 최전방을 가로지르면서 오른쪽에서도 왼쪽에서도 뛸 수 있는 선수죠. 심지어 9번 자리에서도 활약이 좋습니다. 뛰는 양이 더 적은 위치인데 말이죠. 페널티 박스 안팎에서 골에 집중하며 받아넣는 능력도 있고요. 하지만 현재 손흥민이 뛰는 스타일은 몸에 이상이 없다면 올 시즌 리그 25골도 거뜬하다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한 토트넘의 레전드 저메인 데포. 그러자 리버풀 레전드 마이클 오웬은 손흥민이 물오른 상태이긴 해요. 그는 어떤 위치에서든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죠. 빠른데다가 기술도 좋고 양발을 자유자재로 씁니다. 손흥민은 제대로 된 양발잡이잖아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정말 대단한 선수예요. 그런 활약을 여러 해 동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잠잠하긴 했죠. 그런데 저는 지난 시즌 손흥민이 오랜 부상을 달고 뛰었다는 얘기를 듣고 오히려 마음이 좋았어요. 손흥민의 시대가 끝난 것은 아닌가 걱정했었거든요. 하지만 탈장 부상이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거 진짜 끔찍한 부상이거든요. 그런데 회복하고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라며 폼이 살아난 손흥민의 감탄을 내뱉었습니다. 이처럼 오죽 잘했으면 상대팀 골키퍼가 손흥민의 뺨을 찰싹 때리는 재미난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경기 후 손흥민에게 다가가 반갑게 끌어안더니 뭐라뭐라 하소연하고는 얼굴을 살짝 치는 뭐라뭐라 하소연하고는 풀럼의 키퍼 레노 마치 골대 코너 쪽으로 그만 좀 넣어라 투정 부리는 듯했죠. 실제로 손흥민의 리그 7호 골 당시 레노는 슈팅 직전 디딤발로 방향을 예측하며 몸을 날렸으나 결국 막을 수 없었습니다. 가끔 알고도 못 막는 골이 있죠. 그만큼 궤적이나 스피드나 아주 정교한 슛이었습니다. 이후 구단 인터뷰에서 이 대화의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있었는데요. 레버쿠젠 시절 옛 동료인 레노와 경기 끝나고 대화를 나누던데 어떤 얘기를 했는가? 라는 질문에 손흥민은 사실 레노는 제 특성을 잘 아는 골키퍼예요. 종종 제 슛을 환상적으로 막아요. 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경기장 안에서는 상대 선수와의 우정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경기가 끝난 후 레노가 저한테 구석으로 그만 좀 차라. 너무 싫다.
라고 짜증냈어요. 라고 답해 진행자 3명이 모두 폭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흥민은 과거 아스날전에서도 그림 같은 가마차기 중거리 슛으로 원더골을 넣은 바 있는데요. 이때 아스날 골키퍼도 레노였죠. 진행자가 해당 장면을 회상하자 손흥민은 맞아요. 그때도 레노가 골키퍼였어요. 그래서 레노가 저를 많이 싫어해요. 라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흥민은 토트넘 선두 도약 소감을 묻는 질문에 아직 많은 경기가 남은 만큼 계속 겸손해야 합니다. 다음 경기를 위해 다 함께 준비해야 해요. 선수들이 이 유니폼을 입고 이 클럽을 위해 뛰는 의미를 알아가고 있어요. 새로운 감독님 역시 많은 걸 불어넣고 있죠. 여전히 그분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라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안주하면 안 된다고 겸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남다른 리더십과 실력, 인성까지 갖춘 캡틴 손흥민, 그를 향해 셀 수 없는 찬사가 쏟아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손흥민이 이끄는 토트넘의 활약을 기대해보며 지금까지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